중간고사의 스트레스를 대학농구와 함께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범 해설위원님. 중간고사 휴식기였는데 휴식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뭐 프로농구 취재를 많이 다니면서 네. 네, 즐겁게 농구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희가 전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 4강 팀들이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이후로도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전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위권 4개 대학이 각각 1패씩만 안고 있으면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후에 1패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뭐 선두 우승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상위권 이제 진두 뭐 그냥 그런 구도이고요. 중위권 싸움도 굉장히 1패 1패에 따라 1승과 1패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뀌는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 구도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중앙대학교 휴식기 이전에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중앙대학교였죠. 네, 그래서 양영석 감독님과 뭐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중앙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안 됐던 부분들을 중앙고사 휴식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세대와 단국대 고려대와의 맞대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조선대학교 마찬가지로 휴식기 이전에 건국대학교와의 홈경기를 가졌습니다.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한 줄기 빛을 봤던 경기였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전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어제 한양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1승을 가져갔거든요. 조선대도 뭐 그런 경기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조만간 1승을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외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국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국찬 선수 중간고사 휴식기였는데 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뭐 잘 본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봤죠. 그냥 문제 열심히 풀고.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나요? 스포츠 시설 관리 막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농구 선수다 보니까 농구와 공부 어떤 네. 것들이 더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농구는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노력하는지도 알고 하면 되는데 공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농구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올 시즌 중앙대학교 높이적인 측면에서 많은 보강을 이루어졌습니다. 네. 키 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하기도 훨씬 편할 텐데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뭐 팀에 뭐 보탬이 되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리바운드나 그런 게 강해야 어차피 농구가 높이 싸움이니까 그 부분이 강해진 게 팀이 조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김국찬 선수 올해가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이제 내년에 프로에서도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뭐 물어보지 않으셔도 그냥 우승이고요. 최선 다하는 게 저희 목표고 또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실망스러운 경기 안 하도록 항상 학생답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도 더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국찬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희망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간고사 휴식기였는데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너무 시합이 빡세다 보니까 수업을 잘 못 들어가지고 네. 잘은 못 보고 잘 못 보셨나요? 네. 어떤 수업이 가장 어려웠었나요? 중간고사 예전보다 발표도 많아지고 과제도 많아져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김국찬 선수에게도 물어봤었는데 농구랑 공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힘들까요? 농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농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공부가 쉬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농구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휴식기 이전에 건국대학교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쉽게 패배했었는데 그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졌는데 감독님께서 선발로 넣어주시고 해서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집중력은 좀 떨어져가지고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올 시즌 이제 정혜원 주장 선수가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졸업을 하고 나면 팀의 주축 선수로 이제 발돋움할 텐데 조금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약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래도 팀이 득점 주 득점원인데 빠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계속 지적해주시는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지적해주신 만큼 더 집중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우상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승리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입니다. 중앙대학교 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선수들이 다 모여서 덩크슛까지 터뜨리면서 네. 네. 사기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조선대 선수들도 배 못지않은 화이팅 있는 몸을 푸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2위에 단국대학교와 연세대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이후로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 4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학교 원정팀 전반기 좀 전패를 당하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건국대와의 홈 경기였는데 네. 그때 전전 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연장전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패하면서 전반기를 전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지대가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나왔더라고요. 명지대도 경기 내용은 전패를 당하고 있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경기 내용이 지금 한양대와 또 이제 약간은 경기지 내용이 좀 좋지 않고 그게 이제 중복이 되면서 같이 만나면서 이제 한양 명지대가 리그 첫 승을 거뒀거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7경기 연패를 당하다가 네. 첫 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까지도 보여줬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명지대가 앞으로 이제 보여주는 어떤 성적도 거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진출 구도가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고 조선대 같은 경우에도 명지대와 마찬가지로 경기 내용 자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1승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이우정, 강병원, 장규호, 양홍석, 김우재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네네. 이에 맞서는 조선대학교 이상민, 정혜원, 박준성, 장훈영, 조민기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대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김국찬 선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김국찬 선수가 지금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오늘 경기에는 엔트리에도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조선대학교 지난 건국대학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정혜원 네. 선수 주포에 석점슛이 조금은 그렇죠.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경기를 패하고 말았었던 조선대학교인데요. 네. 오늘 경기 역시 높이에서는 중앙대학교가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정혜원 선수가 한몫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조금 또 압박 수비를 받을 때 슛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선발 출전하고 있는 장훈영 1학년 신입생 선수 네.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또 평균 리바운드 개수를 자랑을 하면서 이민영 감독에게 또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런 1학년에서 저런 또 굳은 일에서 잘해주면 팀 분위기 또 살아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장훈영 선수가 잘해준다면 또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중앙대학교는 양홍성 또 슈퍼 루키 선수가 있죠? 그렇죠. 양홍성 선수와 그다음에 이제 박진자 선수 이 두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중앙대가 4강 후보에 올라왔거든요. 그 기대에 미치는 그 기대만큼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팀 전체가 이제 녹아드는 조직력이 좀 좋은 중앙대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중간고사 휴식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다듬어졌느냐 그걸 또 오늘 경기에서 솔직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 선수들의 선발 출전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네. 확실히 양영석 감독이 로테이션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양홍석 선수의 출전 시간 자체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약팀과의 경기할 때는 2쿼터에
막 10분 정도만 출전시키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도 뭐 선발로 나왔지만 뭐 경기가 좀 많이 빨리 승부가 결정된다면 출전 시간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에 지난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도 조금은 느슨한 플레이를 하다가 경희대에게 혼쭐이 났었던 중앙대학교군요. 그렇죠. 뭐 지금 그런 느슨한 경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개인 선수들이 개인 욕심을 좀 부리는 네. 그런 플레이가 나올 때 좀 맞지 않, 좀 고전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주심이 팀오프를 시작할 때 약간의 주춤하는 순간이었고요. 주심의 팀오프와 함께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대학교 공격합니다. 시작과 함께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양홍서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그걸 네. 방병현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상민 외곽 쪽으로 킥아웃 돌파하면서 장훈영 정혜원 스크린 받았고요. 탑에서 오른쪽 내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우정 가로채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일단은 양팀은 모두 대인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점슛 두 점 들어갔습니다. 중앙대학교 넉점 올려놓습니다. 영웅서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 장신이면서도 슛거리가 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거리 슛으로서 또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양홍섭 선수가 야투 성공률도 굉장히 좋은 이번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안쪽으로 밀어줬고요. 이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네, 이상민 선수가 지금 뭐 조민기 선수 2대2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자유투를 또 얻어냈습니다. 방금 전 양홍섭 선수의 점프슛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를 가져가고 있는 조민기. 신장은 2m고요. 95년생 3학년 선수입니다.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실히 한 점 한 점 따라가는 게 조금 필요해 보이겠죠? 네. 뭐 지금 승리보다는 네. 조항대,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 자신들의 경기력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장훈영이 돌파 시도했었는데요.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김우재 확실히 이제 중앙대학교는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골 밑에서의 그런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우재 선수도 뭐 힘이 좋은 또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득점을 또 올려줬죠. 이상민 이제 샷클락 7초 6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이제 주심의 휘슬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상민 선수가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조선대가 앞선에서 2대2 플레이를 할 때 네. 빅맨들이 좀 도움 수비를 넣으면서 가드들을 압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선대가 조금 약간은 힘들어하는데 저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잘 풀어나가느냐 그에서 지금 이제 조선대가 경기력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대등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느냐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방금도 김우재 선수가 도움 수비를 넣었기 때문에 이상민 선수가 트래블링을 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중앙대학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우재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강병현이 바운드 패스. 김우재가 킥아웃. 강병현 석점 꽂혔습니다. 중앙대학교 좋은데요? 네. 1쿼터 초반부터 화력쇼를 보여주고 있는 중앙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강병현 선수와 김우재 선수가 2대2 플레이를 하다가 김우재 선수가 다시 내주는 골을 받아서 강병현 선수가 3점을 넣어줬거든요. 저런 플레이가 계속 나온다면 네. 정말 중앙대 같은 경우에 쉽게 오늘 경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돌파 시도할 때 반칙이었고요. 이전에 있었던 강병현 선수의 석점 플레이였습니다. 네. 강병현 선수가 또 6개의 석점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초반부터 또 석점 플레이를 펼쳐보이고 있는 강병현 선수였습니다. 정혜원의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자유투로 두 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현 선수가 외곽 슛이 또 터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직접 드라이브인을 통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현 선수가 이제 슈터인데 자유투로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네. 저런 경우에는 이제 슈터들이 슛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는 좀 더 견제를 해야 되고 조선대는 정혜원 선수를 또 찾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양홍석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혜원 리바운드 따냈고요.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수비수 한 번 제꼈고요. 오른쪽 석점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석점 플레이로 맞대응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정우영 선수가 본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을 내줬기 때문에 3점 플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외곽 출신 터지고 있는 1쿼터고요. 김우재의 공을 끊어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경기 초반 6득점까지 중앙대학교에게 내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네. 석점 슛으로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입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수비에서 원 포지션에서 실점을 무조건 다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금 두 번의 수비에서는 다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추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장훈영의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조민기가 리바운드 따냈고요. 터치 아웃되면서 공격권 중앙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네, 조민기 선수가 리바운드 잡는 끝까지 좋았는데 정우현 선수에게 너무 안일하게 내주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공중 리바운드 잡은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비 또 하나 성공하면 됩니다. 9대6 석점 앞서 있는 중앙대학교의 공격. 오버헤드 패스 양홍석 골 밑에서 두 점 만들어냅니다. 이우정 선수가 네. 양홍석 선수가 골밑에 들어가는 걸 잘 봐줬고 네. 그게 양홍석 선수가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손쉽게 두 점을 만들어냈었던 양홍석 선수였고요. 손쉽다기보다 네. 플레이가 좀 잘 나갔죠. 예, 손발이 좀 잘 맞은 그런 플레이입니다. 탑에서 석점 빗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고요.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상민. 중앙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높이를 확실하게 우위를 잡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방금처럼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는 부분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내주니까 또 실점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홍석 석점 림 맞고 나왔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왼쪽 장규호입니다. 페이드웨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정혜원에게 패스. 정혜연의 석점 못 쳤습니다. 정혜원의 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1쿼터 초반 양팀 선수들이 팽팽한 외곽으로서 코트 위에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점 슛 조선대 3점 슛 두 개를 성공했는데 이 두 개 다 속공 상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혜원 선수가 자유투로 슛감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정영 선수가 첫 번째 슛은 잘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건국대학교전에서는 3개의 석점을 또 만들어냈었던 정영 선수인데 그 석점 슛이 터졌던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죠. 좀 약간 늦게 발동이 걸렸었거든요. 오늘은 네. 첫 번째 슛이 잘 들었기 때문에 조선대는 좀 정영 선수를 좀 잘 살려줄 필요가 있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정영 선수 잘 견제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강병윤의 자유투 2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13대 11 점 앞서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바운드 패스 안쪽 찔러줬고요. 조민기가 골밑에서 올라와 봤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블락샷으로 터치 아웃시켰던 양홍석. 조선대도 2대2 플레이가 좋았고 네.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에 또 양홍선 선수의 또 블락이 또 좋았고요. 멋진 모습이 또 양팀이 또 보여줬습니다. 11번 장훈영 선수였고요. 7번 박준성이 나가고 10번 선수 대경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페인트 동작으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정혜원. 정혜원 선수 1쿼터 초반 움직임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오호. 조금 정혜원 선수의 약점 중에 하나가 강팀을 만났을 때 좀 고전하는 경향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양홍석이 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골밑 성공. 양홍석 전 1학년이지만 하지만 슈퍼스타다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운 그런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정현이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조민기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오버헤드 패스 정현이 멀리 따라가서 던졌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우정 김우재 다시 장규호 탑 쪽에서 강병현이 왼쪽 내줬고요. 양홍석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조선대학교 1쿼터에 뭐 수비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리바운드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등한 경기가 또 가능한 것이고요. 하지만 조선대 선수들이 조금만 슛을, 패스가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샷클락 6초 남았고요.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장우영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정혜원 선수에게 석점 맞은 이후로 정혜원 선수에 대한 수비를 타이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공격 왼쪽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두 점 올려놓습니다. 강병현. 네. 강병현 선수가 수비 두 명을 드리블로 따돌리면서 레이업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1쿼터 오늘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정혜원 선수고요. 이상민이 천천히 공을 끌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중앙대학교 두 점 득점인정 상대방지까지 얻어내고 있는 장규호 선수입니다. 장규호 선수가 주장다운 모습을 또 보여줬네요. 네. 네. 지금 이상민 선수가 조금 안일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장규호 선수에게 스틸을 당했고요. 또 정혜원 선수는 또 속공 상황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좀 저거는 완전히 예, 실점하는 그런 위기였거든요. 굳이 파울을 안 해도 되는데 파울을 하면서 자유투까지 내줬습니다. 양 팀의 캡틴이 한번 몸을 부딪혀봤습니다. 장규호의 추가 자유투 깨끗하게 성공시키면서 20점 고지는 중앙대학교가 선점합니다. 조선대가 공수 잘 풀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방금 실책 하나로 다시 중앙대에 완전히 허점을 내줄 수 있습니다. 양재혁이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갔고요. 장훈영이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 플레이를 만들면서 득점을 또 만들어주네요. 조선대학교도 뭐 분위기를 한쪽으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파고드는데요. 장규호 왼쪽으로 석점 던집니다. 오호. 정확합니다. 양팀 선수들 1쿼터 강병현 선수도 그렇고 외곽슛이 터지면서 네. 또 많은 점수를 내고 있는 1쿼터입니다. 강병현 선수의 슛도 좋았지만 장규호 선수가 돌파 위에 내주는 패스가 좋았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3점 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원 탑 쪽에서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명 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앞쪽으로 길게 패스! 득점이 더 상대반칙! 분위기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강병훈 선수가 석점 플레이 이후에 또다시 속공으로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네. 오. 양홍석 선수가 이런 패스 센스도 참 좋네요. 양홍석 선수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리블 더블 두 번이나 했었던 선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스 능력은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그다음에 또 뭐 프로 대한농구 리그 데뷔하기 전에 본인은 드리플 더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목표도 밝혔다는 그런 선수입니다. 강병현의 추가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점수차가 어느새 11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1쿼터. 이제 남은 시간 2분 14초입니다. 양재혁 돌파 시도하는데요. 안쪽 조민기에게 연결시켰습니다. 조민기 선수가 이번에는 조금 길었던 두 점이었고요. 외곽 쪽에서 석점 많이 길었습니다. 앞쪽 치고 나갈 때 강병현의 파울. 장규 선수가 수비는 좋은데 네. 슛이 조금 좀 부족하네요. 슛폼 자체도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완전히 림도 안 맞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영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팀 파울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경호 선수 회문중학교를 거쳐서 배재고 그리고 조선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1학년 선수고요. 자유투 1구 성공 5경기 81분을 소화했습니다. 정혜원 선수도 자유투를 뱅크슛으로 던지는데 네. 대경호 선수도 뱅크슛으로서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슛 감각을 초반에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조선대학교 선수들인데요.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대경호 선수도 첫 번째 3점 슛에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저 방금 자유투를 통해서 또 3점 슛 감각을 또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대경호 선수가 파울로서 중앙대학교의 공격을 끊어봤습니다. 조선대도 이제는 이제 팀 파울이 걸려서 앞으로 파울을 하면 이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우정. 조선대가 지금 이제 지역방으로 수비를 바꿨네요. 3위 지역방으로 서고 있는 조선대학교고요.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강병현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밀어넣습니다. 강병현 잘하네요. 강병현 선수 오늘
1쿼터의 또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혁이 축구 받았고요. 탑 쪽에서 빈 공간 골 밑에서 주춤주춤 이 공을 중앙대학교 따냈습니다. 아웃넘버 4대1 주고받으면서 양홍석이 마무리 짓습니다. 좀 전에 속공 상황에서 양홍석 선수가 강병인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했는데 자, 방금 또 반대 상황을 만들어주네요. 4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또 속공을 만들어냈었던 중앙대학교. 오늘 뭐 챔피언 결정전이 프로농구는 챔피언 결정전이 오늘 저녁에 8시에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KGC 인상공사의 강병현 선수도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또 조선대학교에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장훈영 2점 성공. 자신의 석점을 2점으로 만회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38초. 중앙대학교가 11점 앞서 있습니다. 강병현 오버헤드 패스 가로채기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양재혁 빠르게 치고 들어갔습니다만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1쿼터 게임 클락 19초 남았고요. 1쿼터의 주인공 강병현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게임 클락과 샷 클락은 10초 남았습니다. 주춤주춤 비하인드 패스 바운드 패스 밀어줬고요. 왼쪽에서 두 점 들려 조금 짧으면서 립 맞고 나온 거. 이렇게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가 30대 19 11점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전 1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조선대와 중앙대 대등한 경기를 펼쳤는데 중앙대가 속공 플레이, 그 여기에 또 참전 플레이가 많이 나오면서 점수 차를 벌린 1쿼터였습니다. 어떤 경기로 2쿼터의 조선대학교의 반격이 시작될지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입니다. 1쿼터 강병현 선수가 17득점을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기록을 보면 2점슛 4개, 3점슛 2개, 여기 자유투 3개까지 슛 성공률이 100%입니다. 오. 이런 기록이 흔하지가 않은데 그렇죠. 강병현 선수가 1쿼터에 정말 퍼펙트한 슛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KGC 인상공사 강병현 선수가 자기 후배이자 이름도 똑같은 강병현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기세를 갖다가 강병현 선수의 좋은 흐름을 인상공사 KGC 인상공사 강병현 선수가 이번에 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우 강병현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책이 나오면서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박진재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양홍석 선수와 장규호 선수 양쪽 사이에다가 패스를 하면서 실책이 네.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 공격 탑 쪽에서 장훈영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조민기
다시 양재혁에게 오! 석점 꽂힙니다! 순식간에 또 2쿼터 들어서면서 축포를 알리고 있는 양재혁 선수였고요. 조선대는 지금 3위 지역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탑 쪽에서 공 끊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조선대학교. 아, 2쿼터 출발이 조금 불안한 중앙대학교인데요. 조선대가 3위 지역방을 쓸 때 하이포스트에 공이 들어왔을 때 그 수비를 좀 좁히면서 스틸을 두 개나 했었거든요. 왼쪽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주심에 히스를 울렸고요. 아, 양재혁 선수가 이제 공을 잡을 때 푸싱 파울이었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공격권은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두 번의 공격을 모두 실패를 했었는데 중앙대학교가 이렇게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 쪽으로 양재혁 빠르게 돌아 들어갑니다. 에이패스 골 밑에서 도중! 지금 현재 양홍혁 선수가 도움 수비를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매치업된 선수가 그 다시 찾아가지 못하는 순간에 양재혁 선수가 패스를 내주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봤었던 조선대학교고요. 이번 공격도 실패하면서 이제 8점 차입니다. 숨을 고르고 있는 조선대학교. 네. 조선대는 방금 이제 스텝이 좀 위험했었습니다. 석점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정혜원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점차 6점 차. 이번에도 정혜원 선수가 공을 끊어내는 순간이었었는데 킥아웃 파울이었고요. 양재혁이 지금 노루패스 안쪽으로 과감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 밑에서 박진철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박진철 선수가 골 밑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그게 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졌습니다. 박진철, 양홍석 두 신인 선수 이렇게 골 밑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대각적으로 내준다는 것이 핫코트 바이레이션. 박진철 선수와 양홍석 선수 두 선수가 골 밑에 버티고 있으면 상대 팀에게 위압감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박진철 선수 몸이 굉장히 좋아서 골 밑에 들어가면 웬만한 카드들은 좀 외국인 선수를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죠.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와 김동균 선수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대도 지금 강병현 선수가 들어가고 이우정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인마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정 바운드 패스 왼쪽입니다. 킥아웃 점프슛 두 점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양재혁입니다. 외곽 쪽 내줬고요. 정혜원 석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대학교의 반격 빠른 속공 밀고 들어갔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자신이 실패한 걸 리바운드 잡으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네, 네. 말씀하시죠. 조선대가 지금 지역방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역방을 잘 깨는 방법이 속공이거든요. 네. 그 속공으로서 중앙대 또 득점을 올려줬었습니다. 두 점 깨끗하게 이상민이 만들어냅니다. 정혜원 선수 슛이 연속으로 안 들어가면서 네. 조선대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순간에 이상민 선수가 또 풀어주네요. 이렇게 또 이제 주포가 터지지 않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김세창 안쪽 양홍석에게 연결시켰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정혜원에게 연결. 양재혁 속공 패스 찔러주면서 보너스 원샷 가능합니다. 이야. 양재혁 선수 오늘 패스가 뭐 NBA 뭐라고 할까요? 네. 정말 멋졌습니다. 네. 정말 멋진 네. 또 패스 A패스를 찔러줬던 양재혁 선수였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정혜원 선수가 또 정확하게 패스를 컷을 잘 들어갔었고 그걸 또 슛까지 마무리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잘 마무리하면서 3점 플레이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정혜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득인데요. 그렇죠. 샷클락 8초, 6초 남았고요. 탑 쪽에서 이상민 던졌습니다. 조금 짧았네요. 1쿼터에 공격 리바운드가 조선대가 4, 4개,
중앙대가 한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조준대가 굉장히 너무 많았는데 그게 2쿼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대가 조선대 지역방을 공략을 할 때 1쿼터 막판부터 보면 하이포스트에 공이 들어갔을 때 공격은 대부분 다 실패를 했고 그렇습니다. 양쪽 콘으로 공이 들어갔을 때 성공률이 좀 더 높았었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김세창. 네. 지역방을 설 때 조선대 중앙대가 3점을 던지더라도 양쪽 콘에서 던졌었거든요. 네. 김세창 선수가 정면에서 3점을 꽂아버리네요. 정혜원의 석점. 정현 선수가 오늘 또 석점이 조금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빠르게 공격 시도. 수비자 파울. 박진철이었습니다. 김세창 선수가 지금 탑 쪽에서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렇죠. 네. 박진철이 네, 방금 이제 마지막 네. 공격 상황에서 박진철 선수가 리바운드 잡을 때 이제 파울이 나왔고 방금 이제 조선대가 경기 흐름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김세창 선수의 석점이 터지기 전까지 6점 차까지 쫓아갔었던 조선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숨을 한번 고르고 난 다음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양재혁의 석점이었고요. 조선대학교도 뭐 2쿼터 중반까지 아직 뭐 팽팽한 경기 펼쳐주고 있습니다. 양재혁 선수 저 패스 그다음 3점 슛 그런 게 나오니까 추격을 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재혁 선수 뭐 예술 점수라고 하나요? 뭐 최종에서 뭐 10점 맞아요. 9점, 8점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멋진 패스를 연달아 선보였습니다. 네, 저는 9.9점 주겠습니다. 저는 만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부른 상황이고요. 점수는 37대 28, 9점 차 앞서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지금 중앙대가 공격이 잘 풀리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4쿼터 들어와 2쿼터 한 4분 정도 흘렀는데 4분 20초가 흘렀는데 7점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뭐 1쿼터에는 30점 올렸는데 지금 4분 동안 7점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건 1쿼터에 비해서 굉장히 뭐 득점력이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줄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조선대의 지역 방어, 3위 지역 방어 잘 통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경희대학교와 전에서도 1쿼터에 앞서 나갔지만 2쿼터에 또 끌려다니는 네. 경기를 했었던 중앙대학교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학농구리그에 지역방어를 서면 대부분의 팀들이 3위 지역방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모든 팀들이 또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만드는데 그 공략하는 방법이 다들 이제 똑같을 수밖에 꼭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각 팀이 3위 지역방어를 서는 건 똑같지만 그에 대응하는 대체 방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앙대도 이제 그에 맞춰서 선수들이 벤치에서는 어느 정도 큰 맥락만 잡아주고 나머지들은 선수들이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양홍석 선수가 개인기로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골 밑에서 2점 만들어내면서 이제 점수 11점 차. 이상민 선수가 앞쪽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21번 문상옥의 파울. 중앙대학교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로테이션 선수들 많이 활용을 하면서 주전 선수들에게 또 체력을 안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실책이었고요. 앞쪽으로 먼 거리에서 날았습니다. 중앙대가 1쿼터에 득점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속공이 잘 풀렸었거든요. 네. 지금 2쿼터에도 뭐 속공 플레이만큼은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문상옥의 2점이었고요. 장훈영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올라갔습니다만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둔탁한 소리가 났었는데요. 그렇죠. 장우영 선수가 이제 넘어지면서 네. 발목을 잡아서 혹시 다치지 않았나 싶어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은 다행입니다. 네. 네. 일어서서 이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선수가 이번 뭐 전반기를 소화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장우영 선수, 정혜원 선수는 뭐 300분 이상의 그렇죠. 출전 시간을 가져갔었던 네, 조선대학교고요. 거의 뭐 출전 평균 출전 시간이 40분에 가까워. 39.27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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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장훈영 선수의 자유투 일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조선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선수가 이제 뛰었고 조선대 10명밖에 없어 안 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선수 벤치 층이 좀 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조선대는 전력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치명적이죠. 의미죠. 네. 지금 문상호 선수의 실책이었고요. 네, 조선대는 지금 선수 두 명이 학점 때문에 못 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출전 선수 명단
기용하는 선수가 적은 편입니다. 방금은 이제 뭐 우상호 선수가 하프라인 발리에이션을 범할 수 있는 그 패스 빌미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이상민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템포를 늦춰봅니다. 문상호, 김세창이군요. 조선대가 수비를 바꿨네요. 왼쪽 베이스라인 쪽 바운드 패스 박진철 두 점 만들어냅니다. 박진철 선수가 골 밑에서 페인트존에서 공을 잡으면 득점이네요. 양홍석 선수와 함께 또 골 밑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박진철 선수고요. 양재혁입니다. 패스 마스터 양재혁이 파고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학점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선수들 저희가 중간고사 휴식기를 또 네. 가지고 있었는데 네. 선수들이 공부보다 농구가 쉬웠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공부가 쉽다는 친구들도 있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C학점 이상 받아야지만 이제 대학 농구리그에 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양홍석 선수하고 이제 박진철 선수한테 두 선수에게 이제 물어봤었는데 네. 양홍석 선수는 그래도 C학점만 나올 것 같다. 박진철 선수는 C 이상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샤클락과 함께 정혜연이 두 점 던져봤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중앙대학교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성공! 득점인정 상대 반칙까지 유도해냅니다. 네, 지금 중앙대가 박진철 선수 가세의 효과를 제대로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수비수가 두세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사이에서 리바운드 따내고 두 점까지 올려놨었던 박진철이었습니다. 추가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46대 29 17점 차 양적이 앞쪽으로 이상민에게 연결시켰고요. 패스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 끊어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라인 크로스 김세창 선수였고요. 오늘 이 사이드라인에서 김세창 선수의 실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네. 약간 필승이 좀 늦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했었는데 안 나가지 않았나요? 네. 어쨌든 뭐 주심은 네. 라인 크로스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쪽 심판들이 조금 이제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잠깐 중단됐습니다. 이상민의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진석 선수도 1m 97 장신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길게 뽑아줬고요. 킥 아웃 김세창이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훈혁이 공을 지켜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앙대가 팀 파울 상황이었거든요. 네. 팀 파울 상황에서 이제 수비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선대가 자유투를 던집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가 나가고 박준성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경기 141분 소화하고 있는 박준성 선수고요. 장훈영의 자유투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 백보드를 다 맞추면서 자유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수 16점 차 2구까지 성공시키면서 15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조선대학교 자유투 뭐 어떻게든 잘 들어가면 되니까요. 지금은 자유투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 펼쳐주고 있는 조선대학교였고요. 김세창 주고받았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박진철 2점 성공. 박진철 선수가 이제 자기에게 공을 달라고 소리를 많이 쳤는데 김세찬 선수가 정말 먹기 좋은 그런 패스를 넣어주면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뭐 골도 골이지만 어시스트가 굉장히 멋진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혜원 탑 쪽에서 블락 성공! 박진철 8개의 블락에서 9개의 블락제를 만들어냈었던 박진철이었고요. 왼쪽에서 던져봤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양재혁의 공을 끊어내는 중앙대학교 김세창이 2점 올려놓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가서 또 공을 끊어냈었던 김세창이었고요. 네. 김세창 선수와 장기호 선수 또 골팀을 준비를 급하게 갑작스럽게 하면서 이제 수비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 58초. 정혜원 빈 공간 두 선수 사이에서 슛 페인트를 펼쳐보았었던 정혜원이었습니다. 네, 공격하는 사이에 이제 장기호 선수가 조금 네, 발목이 안 좋아서 넘어진 사이에 네. 정혜원 선수 돌파 과정에서 이제 득점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자유투 두 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1쿼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2쿼터에 들어오면서 조금 급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자기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수비에 좀 장교 선수, 특히 장교 선수가 많이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장교 선수와 또 그 다음에 스위치 디펜스를 하면서 장신 선수와 또 맞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수비에 조금 다 2쿼터에는 득점이 좀 적었는데 이번 또 자유투를 통해서 슛 가운데 찾을 수 있거든요. 1쿼터에도 네. 네, 자유투 이후에 슛을 만들어냈었던 그렇죠. 정혜원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쿼터 이제 마지막 한 1분 53초 정도 남았는데 이번 자유투를 통해서 득점을 또 만들어준다면 조선대가 점수차를 좀 좁히면서 전반을 마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혜원의 자유투 2구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두 개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정혜원. 중앙대학교의 공격 이진석 오른쪽 선택합니다. 이진석이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패스게임 펼치고 있는 중앙대학교 스탑 점퍼 2점 들어갔습니다. 네, 김세창 선수가 나와서 조선대 지역방을 잘 깨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정혜원 김동균 양재혁이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 박구영 박준성 돌아 들어가면서 왼쪽에서 오호.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원더슛 플러터도 아니고 네 원더슛이었죠. 네. 네 그렇죠.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1분 내외입니다. 탑 쪽으로 강병현 이진석이 외곽까지 나와서 공을 받아줬고요. 왼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풋백 성공. 이진석이었습니다. 지역방어 약점이 리바운드거든요. 네. 그 리바운드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7점을 또 조선대가 했습니다. 이진석 선수 4경기 42분 출전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24초입니다. 왼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장훈영 쉬운 공격 기회를 조금 놓쳤었던 조선대학교고요.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 8초 남았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과정 조심히 힙스를 올렸습니다. 문상홍 선수는 조금 아깝겠네요. 네. 바스켓 카운트 줘도 되는 그런 스텝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반 파울을 불렀습니다. 이제 팀 파울에 걸리게 되는 조선대학교고요. 바운패스 박진철 두 명 선수 외곽 석점 던집니다. 이렇게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2쿼터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54-35 19점 차 앞서 있는 중앙대학교인데요. 네, 중앙대가 이제 2쿼터 중반까지는 조금은 조선대의 지역방어에 고전을 하면서 점수 차이가 벌리지 못했었거든요. 네. 2쿼터 중반 이후에 속공이 살아나면서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렸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 정혜원 선수가 득점을 조금 해주면서 전체적인 선수들이 밸런스가 좋은 공정이 나오면서 대등한 경기를 했었는데 2쿼터 중반 이후에 정혜원 선수가 조금은 주춤하고 전체 전반적인 수비가 좀 안 되면서 네. 실점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점 차이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저희는 잠시 후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외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국찬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국찬 선수 중간고사 휴식기였는데 네.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뭐 잘 본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봤죠. 그냥 문제 열심히 풀고.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웠나요? 스포츠 시설 관리 막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농구 선수다 보니까 농구와 공부 어떤 네. 것들이 더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농구는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노력하는지도 알고 하면 되는데 공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농구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올 시즌 중앙대학교 높이적인 측면에서 많은 보강을 이루어졌습니다. 네. 키 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하기도 훨씬 편할 텐데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뭐 팀에 뭐 보탬이 되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리바운드나 그런 게 강해야 어차피 농구가 높이 싸움이니까 그 부분이 강해진 게 팀이 조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김국찬 선수 올해가 마지막 시즌입니다. 네. 이제 내년에 프로에서도 얼굴을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표는 뭐 물어보지 않으셔도 그냥 우승이고요. 최선 다하는 게 저희 목표고 또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실망스러운 경기 안 하도록 항상 학생답게 최선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도 더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국찬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희망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상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간고사 유식기였는데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너무 시합이 빡세다 보니까 수업을 잘 못 들어가지고 네. 잘은 못 보고 잘 못 보셨나요? 네. 어떤 수업이 가장 어려웠었나요? 중간고사 예전보다 발표도 많아지고 과제도 많아져가지고 네. 네. 좀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김국찬 선수에게도 물어봤었는데 농구랑 공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힘들까요? 농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농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공부가 쉬웠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농구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휴식기 이전에 건국대학교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아쉽게 패배했었는데 그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졌는데 감독님께서 선발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집중력은 좀 떨어져가지고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올 시즌 이제 정혜원 주장 선수가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졸업을 하고 나면 팀의 주축 선수로 이제 발돋움할 텐데 조금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약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래도 팀이 득점 주 득점원인데 빠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계속 지적해주시는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지적해주신 만큼 더 집중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이상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승리를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민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선발로 나서게 되겠습니다. 네, 당국대에서는 하도현 선수 대신 5개. 당국대가 39.5개 이렇게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네, 명지대 감독님들과 인터뷰에서 봤듯이 높이에서의 열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범 이후에 12번의 맞대결 끝에 처음으로 전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우승을 가져왔었던 팀은 상명대학교였습니다. 뭐 명지대가 또 대한농구 리그 출범 12번 만에 네, 맞대결 끝에 이겼었거든요. 네,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단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이제 단국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초반 이제 단국대학교는 상대팀을 탐색하면서 조금은 천천히 남았는데요. 1초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지대학교와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1, 2쿼터 전반전 경기는 단국대학교가 2점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 끝날 때는 명지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김영현 선수나 홍성규 선수보다도 더 하도윤 선수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바로
중앙대학교와 당국. 네, 여기는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입니다. 1, 2쿼터 중앙대학교가 조금은 뭐 19점 차 앞서 나가면서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2쿼터 시작할 때는 점수 차가 그 오히려 좁혀졌었는데 네. 하지만 리바운드 우위, 속공 그런 부분이 잘 풀리면서 중앙대가 점수 차를 벌리면서 그러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조선대학교도 뭐 경기 초반에 석점슛이 터져주면서 외곽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포인 정혜원 선수가 4개 중에 하나밖에 또 석점슛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쿼터에는 오히려 리바운드에서도 9대8로 앞섰었거든요. 네. 하지만 2쿼터의 리바운드는 7대15, 2배 이상 차이를 또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공전 리바운드 우위가 조선대가 1쿼터에 잘 풀어나갔던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2쿼터에는 공전 리바운드 하나밖에 못 잡았었고 오히려 중앙대에게 공전 리바운드를 좀 많이 내주면서 그러면서 끌려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는 양홍석 선수가 또 중앙대학교의 높이를 담당했었고 2쿼터에는 박진철 선수가 또 친구야 쉬어라 이러면서 네. 2쿼터를 책임져줬었죠. 그렇죠. 박진철 선수가 2쿼터에만 뛰면서 뭐 9점 그 다음에 여기 5리바운드 특히 골 밑에서 페인트 존에서 공을 잡았을 땐 다 득점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김동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김동균 선수 정말 마지막에 박진자 선수가 이것도 마지막에 포스트업을 했었는데 네.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힘에서는 확실히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균 선수도 또 1학년 선수 지난 건국대학교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민영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또 이번 대학 리그에서 속이 타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대 전력이 잘 약한 것보다 네. 조선대가 지금 현재 그 학점 때문에 못 뛰는 선수가 들어왔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경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네. 전반기에 8연패가 아니라 한 1승 최소한 한 2승 정도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선수가 빠져나간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혜원 선수 볼 밑에서 해줄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정혜원 선수가 오히려 상대팀에 집중 견제를 받고 그러면서 정혜원 선수의 득점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이 코트 위로 복귀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인바운드 패스로 후반전 3쿼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정 모바일 패스 파고드는데요 오른쪽에서 2점 성공시켰습니다. 김우재. 네, 김우재 선수 덩치는 굉장히 좋지만 중거리 슛도 괜찮고 그냥 돌파 능력도 잘하는 선수이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득점을 만들었었고 방금 또 중앙대가 득점하자마자 이제 풀쿼터 프레스를 펼치고 있는데 네. 장규호 선수가 또 멋진 장면이 나오니까 벤치에서 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응원하는 모습을 좀 나왔습니다. 3쿼터 시작과 함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슈페인트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3쿼터 출발이 좋은 중앙대학교고요. 양격 손 맞고 터치아웃. 박준성 선수였군요. 네. 11번 장훈영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방금 장면이었는데요. 네. 아 라인 네, 좀 밟았었네요. 나갔었다는. 네. 카메라 감독님의 사인이었고요. 중앙대학교 공격 들어갈 때 계속해서 공격권 가져갑니다. 네, 저희는 전혀 신경도 못 썼네요. 역시 이제 카메라 감독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잡아주고 계신 3쿼터입니다. 중앙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멀리 양홍석에게 연결됐습니다. 탑 쪽에서 김우재 파고 들어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호호. 김우재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돌파로 만들었었는데 네. 근데 대경호 선수가 또 이제 돌파를 해오니까 블라우로서 정확하게 또 막아줬습니다. 와. 대경호 선수가 대차게 한번 블라우를 네. 시도해봤습니다. 이제 샷클락 4초 남았고요. 석점 던집니다. 이제 림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샷클락 네. 바이올레이션이었죠. 양영석 감독의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중앙대학교 3쿼터 21점 채 앞선 채 계속 경기는 속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대가 이 점수차를 좁히려고 한다면 3쿼터에 빠른 시간 안에 득점이 더 나오는 게 필요하겠죠. 가로채기 시도했었던 중앙대학교고요. 오늘 장규 선수 몸이 날렵합니다.
예. 뭐 이 장고도 초반 들어오자마자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또 실책을 또 할 뻔 했습니다. 저런 플레이 자체가 또 중앙대의 전체적인 기세를 또 올릴 수 있는 플레이니까요. 정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혜원 장용근에게 나오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석점 크게 튀었는데요. 양홍석이 리바운드 따냅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왼쪽 선택합니다. 이우정 오른쪽 양홍석 김우재 주고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김우재 선수가 공을 피해봤습니다. 조선대학교 속공 박준성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 점수는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죠. 지금 중앙대가 2대2 플레이하는 과정에 실책이 나왔고 그 실책 이후에 3점으로 응수를 해줬기 때문에 조선대가 또 기세를 또 탈 수 있는 그런 득점입니다. 점수차는 벌어져 있지만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박준성의 석점이었고요. 중앙대도 탑에서 석점 꽂아놨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제자리에서 실책을 했었거든요. 뭐 김우재 선수가 좀 약간 롤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질 뻔하는 동작 때문에 실책이 나왔지만 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또 3점을 꽂아주네요. 넘어갔던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우정 앞쪽으로 빠르게 자신이 올라갔습니다만 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투샷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석점 플레이 장면이었고요. 이번에는 양홍석이 석점으로 응수를 해봤습니다. 양홍석 선수 이렇게 또 신장도 좋은데 외곽슛까지 잘 터져주기 때문에 네. 또 이번 리그에서 제 이름을 톡톡히 이름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뭐 농구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뭐 지금 현재 KCC의 송교창 선수와 이제 나이 한 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송교창 선수가 프로에서 정말 이제 잘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프로에 온다면 양홍석 선수도 그 못지않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홍석이 두 번의 공격 리바운드를 시도했었고요. 허슬 플레이까지 하지만 공격권 조선대학교로 넘어갑니다. 피지컬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에서도 통할 만한 네. 양홍석 선수였고요. 네, 지금 뭐 중앙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네. 리바운드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신장에 비해서 리바운드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김구찬 선수가 항상 양홍석 선수 그 다음에 박진철 선수에게 하는 얘기가 네. 나보다는 리바운드를 좀 더 많이 잡아달라. 그렇죠. 네. 김국찬 선수도 뭐 1m 92 선수인데 리바운드를 네. 굉장히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평균 7개, 7.3개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고 양홍석 선수는 키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6개, 6.6개 평균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양홍석 선수와 박진찬 선수의 리바운드가 늘어나야지만이 그 중앙대의 볼밑이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영근이 끝까지 지켜냈고요. 미들레인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동안에 조민기 선수가 네. 네,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강병현 선수가 실책을 했었고 그 실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조선대가 네, 중거리슛으로서 득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정현이 압박 수비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우정 그대로 석점 조금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탑에서 두 점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장교 선수 수비는 좋은데 네. 저는 슛까지 넣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습니다. 두 점 속공 연결시킵니다. 조선대학교 박준성 선수가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서 왼손 레이업으로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장교 선수 말씀해주신 대로 3.7득점 조금은 네, 저조한 득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로를 앞두고 있는 4학년이지 않습니까? 신장은 네. 또 작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신장의 2번을 슈팅가드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슛 성공률, 득점력이 좋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프로에 갈 수 있습니다. 양홍석 선수가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고요. 양홍석 바로 앞에서 공을 받아봤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실패는 했지만 시도 자체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이우정 뒤쪽 내줬고요. 여의치 않습니다. 왼쪽 샤클락 2초 1초 남았는데요. 수비 성공 조선대학교.
중앙대가 상권도 돌아서 두 번째 24초 바이올레이션이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조선대학교가 그만큼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득점까지 만들어진다면 점수 차를 좁힐 수 있는데 득점이 안 나오면서 18점 차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현근이 조민기에게, 대경호가 정혜원에게 줬습니다. 정혜원 석점 들어갑니다. 정혜원 초격의 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수비를 성공시키고 석점 플레이로 연결시켰다. 조선대학교로서는 기분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밀고 들어가면서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혜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템포를 조절하고 있는 정혜원. 장영근 탑쪽에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장영근 방금 수비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2대2 플레이를 좀 해주는 게 패스를 좀 하는 것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조금 들어가지 않는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요. 또 패권을 맞추면서 들어갔습니다. 개인 돌파로 두 점 만들어냅니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 앞선 공격에서 보면 돌파가 좀 여의치 않았었거든요. 돌파까지 했지만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유정 선수가 지금 그런 모습을 좀 탈피하는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장영균이 뒤쪽으로 빼줬고요. 스크린 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골밑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돌아서는 동작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정혜원에게 연결. 지금은 잘라 들어오는 정혜원이었었는데요. 빠르게 덩크슛! 강병현이 오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방금은 조금 이제 스텝을 밟을 때 도약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짧았기 때문에 덩크슛 당했나? 되나 했는데 그랬어요. 네. 오, 좀 또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덩크까지 꽂아섰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홍석이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강병현 선수가 88cm, 1m 88cm 그렇게 큰 신장은 아닌데 덩크슛을 만들어냈습니다. 오. 다시 한번 보시죠. 앞쪽에 강병현에게 연결이 됐고요. 뭐 자세는 레이업인 줄 알았는데 덩크슛으로. 네, 지금 이 덩크슛을 나올 수 있었던 건 김우재 선수가 네. 네, 아울렛 패스를 잘 해줬기 때문에 또 만들어진 그런 덩크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병현 선수 뭐 1쿼터에 17득점이었죠. 네. 네, 또 17득점 만들어줬었고 3쿼터에는 덩크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오늘 굉장한 활약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가 조금 또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또 덩크슛을 내주고 또 공격이 또 안 풀리다 보니까 작전 시간을 불러서 한번 흐름을 또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가족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자신이 아직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카메라에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것도 뭐 대학 농구의 재미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저희 또 관중석과 그다음에 또 카메라 위치들이 좀 가깝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을 찍고 있는 모습, 찍고 있다는 걸 또 알아서 저런 포즈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박진설 선수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또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장규호 선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현 선수의 외곽포가 조금만 더 터져준다면 조선대학교도 충분히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네, 그렇죠. 또 정현 선수가 지금 여기서 한두 방 등교 더 터트려준다면 네. 10점 내외의 점수 차이로 좁혀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기 승패보단 이 다음 경기를 할 때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명지대학교도 이제 지난 경기에서 외곽슛이 네. 잘 터져주면서 승리를 그렇죠. 가져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정준수 선수라는 또 에이스가 득점 자기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여기서 조선대에서는 정혜원 선수가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미들레인지 양홍석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선대학교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이상민이 뒤쪽에 있는 양재혁의 공을 연결시켜봤습니다. 양재혁 선수가 돌파까지 굉장히 잘했는데 네. 지금 레이업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유정 선수가 뒤에서 볼을 채내면서 수비를 또 저지르. 정혜원의 석점이 꽂혔습니다. 오, 정혜원 선수 터지는데요. 시동을 걸고 있는 정혜원 선수고요. 점수차는 16점 차. 커린 양홍석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속되는 두 번의 공격 실패.
조선대학교 바운드 패스.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수비자 파울. 이번에는 앞쪽으로 들어가는 장훈영 선수가 지금도 보시죠. 양재혁의 와 정말 날카로운 패스였습니다. 또 왼손 패스였습니까? 네, 와 정말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 패스를 보여줬던 양재혁 선수. 그러니까 중앙대 선수 두 명 사이를 정확하게 또 찔러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신장이 작은 선수가 저런 패스 게임으로서 또 자신의 롤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NBA에서도 뭐 IJ 토마스 같은 선수도 굉장히 작은 선수인데 네. 센스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워낙 또 턱선력이 또 뛰어난 선수고요. 네. 조선대학교의 공격 양재혁 공을 툭 쳐냈는데요. 공 끊어냈습니다. 중앙대학교 두 점 성공. 장규 내가 주장이다. 장규 선수가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 방금 또 중앙대가 수비를 성공하면서 공격권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죠. 장규 선수 뒤쪽에 있었는데 공을 툭 쳐내면서 속공 마무리. 상코트 초반에 한 번은 그냥 수비에 성공할 뻔했던 네. 두 번이나 성공할 뻔했던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스틸까지 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2분입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장규 타임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저 네. 3점까지 들어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조선대학교 석점 꽂혔습니다. 정혜원 나도 주장이다. 네. 정혜원 선수가 3점이 터졌을 때 장규 선수가 스틸에 이은 득점이 나오면서 흐름이 끊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흐름을 또 다시 살리는 그 3점을 또 넣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양홍석 돌아설 때 포싱 파울. 네, 김동현 선수가 이제 손을 사용하면서 수비자 파울이 나왔네요. 정혜원의 석점이 깨끗하게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이제 장규 선수도 팀의 주장으로서 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줬었고 정혜원 선수도 지지 않고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에서 장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강병현 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이우정 패스아웃 탑에서 2점 인앤아웃. 양홍석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돌아서면서 2점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결국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득점을 내가 할게 네. 라면서 득점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또 0점을 잡으면서 3쿼터 터져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바운드 패스 파고듭니다. 다시 킥아웃 정혜원의 석점 또 들어가네요. 정혜원의 석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3쿼터 점수차 12점차. 전 3쿼터 들어오면 20점 이상 점수 차이가 벌어질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10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선대에 왔습니다. 양홍석 주지 않았고요. 탑 쪽에서 스텝 밟고 있습니다. 그대로 2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과연 3쿼터 점수 차 한 자릿수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숨을 한번 고르고 있습니다. 조선대는요. 3쿼터 문제의 남자 정혜원입니다. 5초, 4초, 3초! 정혜원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오, 이번에는 버터비터를 또 만들어낼 뻔했던 중앙대학교였습니다. 3쿼터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의 12점 차 앞선 채로 3쿼터 종료가 됐습니다.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제 1쿼터의 수비를 보면 좀 약간 길게 나오면서 3점 외곽을 좀 견제를 좀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3쿼터에는 그 견제 나오는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허점을 정혜원 선수가 파고들면서 3점을 넣어줘서 지금 점수차 12점까지 좁히면서 3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추격전 4쿼터에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다시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입니다. 3쿼터 네. 조선대학교의 무서운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에 22점까지 점수차가 벌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쿼터 끝났을 때 점수 차이는 32점이 아니라 12점으로 줄었습니다. 네. 또 양재혁 선수의 아주 송곳 같은 그 패스가 있었고 정혜원 선수가 네. 크레이지 모드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득점이 많은 경기를 보면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득점이 많은 경기를 보면 승부가 결정된 이후에 후반전에 득점이 집중되는 경향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방금은 이제 뭐 오늘 경기에서는 3쿼터에 추격할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특히 3쿼터에만 12점을 올리면서 경기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주고받았고요.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탑에서 장우성, 장훈영 두 점 들어가지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중앙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장규호입니다. 탑 쪽으로 박진철 올라갈 때 수비자파. 중앙대 같은 경우에 3쿼터에 추격을 할 수 추격을 허용한 이유 그걸 찾는다면 선수들이 조금은 개인적인 욕심, 득점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리는 했다라고 이제 안. 그런 걸 인정을 하면서 안도를 하면서 자기 기록을 좀 챙기는 듯한 그런 플레이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수차가 좁혀졌는데 지금은 이제 3쿼터 시작하자마자는 팀 플레이로서 자유투를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플레이 또 해줘야지만 이 점수차를 또 벌릴 수 있습니다. 중앙대는요. 양형석 감독이 이제 주문했던 대로 지난 경희대학교 전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박진철이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네, 중앙대 경희대와의 경기에서도 3쿼터까지 고전하다가 4쿼터에 점수차를 벌리면서 이겼었거든요. 네. 네, 오늘 또 그런 좀 비슷한데 네,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조선대가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조선대학교의 공격 양재형 스탑 점퍼 2점 들어갔습니다. 가드가 득점력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장재혁 선수가 득점 앞선 전반에서도 패스를 하면서도 3점도 넣어주고 넣어주면서 네. 그러면서 경기를 풀었었거든요. 지금도 득점이 필요할 때 득점을 또 넣어줬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상옥 리바운드 잡아낼 때 아이 크로스. 공격권은 조선대학교입니다. 흐름 지금 현재 흐름만 본다면 조선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중앙대는 자신들이 이기고 있거든요. 네. 이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팀 플레이만 한다면 그러면 쉽게 경기를 그렇죠. 풀어나갈 네. 수 있습니다. 선수들도 이런 게임을 운영하는 네. 능력도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양재혁 패스아웃 탑에서 석점 높게 튀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상민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지 못했고요. 양홍석 노르패스 왼쪽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양홍석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패스를 내주면서 그걸 이제 또 패스를 받은 문상욱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팀플레이로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네. 쉽게 올라가고 있는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양재혁 던지지 않았고요. 김동균 밀고 들어갑니다. 지금 정혜원 선수가 얼굴을 조금 맞은 것 같죠? 네, 스크린 하면서 서로 네. 좀 부딪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김동균 선수의 숫동작이었고 오른쪽에 네. 있었던 장규호 선수의 손에 네. 살짝 스친 것 같습니다. 장규호 선수가 정혜원 선수의 역동작에 걸리면서 네. 소금에서 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정혜원 선수 얼굴을 맞았습니다. 김동규가 주고받는 상황 양재혁의 패스 미스였고요. 앞쪽 빠르게 중앙대학교 두 점 성공시킵니다. 장규호 선수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해주고 있고요. 양재혁 이상민 줄 것을 찾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김동규 받았고요. 아이고 이번에 트래플링이 조금 또 나오면서 네. 김동규 선수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도 장규 선수 석공 연결될 수 있었던 빌미가 김동규 선수의 실책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공을 잡을 때부터 스텝이 너무나 경쾌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래블링이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보시죠. 김동규 선수 지난 건국대학교의 경기에서도 또 저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확실히 신입생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조금 쌓인다면 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발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문상옥 먼 거리 석점
림 맞고 튀어나온 공 양홍석이 풋백 성공시킵니다. 지금 조선대가 돌파를 할 때 중앙대의 높이에 막히면서 그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또 중앙대가 공격에서도 높이를 이용을 해서 득점을 또 올렸습니다. 정현의 드리블 실패가 있었고요. 아웃넘버 4대1인데요. 본인 스스로 해결합니다. 정현 선수가 4쿼터 시작하자마자는 3쿼터 막판에 뜨거웠던 손을 갖다가 조금의 식히듯이 좀 자기보다는 동료를 살려줬었거든요. 좀 전에는 괜 욕심을 좀 부리다가 실책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또 손을 뜨겁게 달궈야 되는 정혜원 선수고요. 네, 방금 또 이제 패스를 내줬는데 패스가 네. 좀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실책이 나왔네요. 오른쪽 오바이드 패스 박진철 골밑 2점. 박진철은 확실히 골밑에서 페인트존에서 득점을 패스를 받으면 무조건 득점입니다. 점차 어느새 22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또 점수를 벌리고 있는 중앙대학교고요. 대학교 공격 박준성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조선대학교 빠르게 앞쪽 치고 들어갑니다. 문상홍 올라댔습니다. 파울. 방금 문상홍 선수가 네. 좀 패스를 했다면 조금 더 쉽게 득점기를 잡았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또 이제 이기고 있을 때도 팀플레이에 대한 그런 네. 주문을 양영석 감독이 자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흐름이 또 조선대 중앙대로 완전히 넘어가다 보니까 네. 중앙 조선대에서 이제 작전 시간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3쿼터 막판에 그런 뜨거웠던 조선대학교의 네. 추격전이 조금 4쿼터에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네, 4쿼터 첫 번째 김우재 선수가 돌파로서 득점을 만들었었는데 네. 그다음에 또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돌파에선 조선대에 네, 블락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투지 넘치는 모습 보여줬었던 양팀 선수들이고요.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외곽포에서의 그런 정혜원 선수가 살아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정혜원 선수를 꽁꽁 묶었던 장규호 선수가 네. 벤치로 나갔는데 지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정혜원 선수의 손끝이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정 선수 저득점을 하면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이제 코트에 나온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올렸습니다. 3쿼터에 있었던 강병현 선수의 덩크슛이었고요. 오늘 또 최고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양한 볼거리가 또 주어지는 그런 또 경기입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작전 시간을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빠르게 속공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중앙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중앙대도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한 모니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앙대학교의 공격 인바운드 패스 안쪽 내준다는 것이 조선대학교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혜원 지금 뭐 보고 정해진 철에 따라서 패스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지 않을 때는 다른 쪽으로 돌릴 필요도 있었는데 틀에 맞게 패스를 하다 보니까 중앙대가 실책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는 많은 교체 선수들이 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민철 선수도 있고요. 이기준 선수 네, 지금 현재 뭐 6분 정도 남기고 네. 12점 앞서기 때문에 식스맨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지금 성광민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양홍철 선수와 부산 중앙고에서 팀을 지난 시즌에 부산 중앙고를 최강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네. 최강팀을 만들었던 그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성광민 선수 올 시즌 3경기 34분을 소화하고 있고요. 6개의 득점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진철이 2점이었고요. 정혜원 23번 신민철의 파울이었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는 뭐 19명의 선수가 이제 또 전반기를 뛰어줬었는데 많은 선수들을 교체시키면서 주전 선수들에게 체력을 안배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원 이제 샷클락 8초 남았습니다. 오른쪽 박준석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 손 맞고 터치아웃 됐고요. 발 맞았습니다. 아 발 맞았군요. 네. 조선대학교의 공격. 아무튼 중앙대 맞고 나갔습니다. 양재혁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균 탑쪽으로 박준석
스텝 밟고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올라갔습니다만 머리 뒤쪽으로 슛을 시도해봤었던 박준성 선수였습니다. 네. 조선대는 중앙대 골 밑에 박진철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돌파로 득점을 만드는 건 좀 여의치가 않네요. 그렇죠. 네. 박준성의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오늘 자유투에서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3쿼터까지만 해도 13개 중에 10개 넣었거든요. 네. 양 팀 모두가 자유투에 있어서는 실수가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대학 농구 리그가 좀 특이하게 자유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전체적인 성공률 자체가 12개 팀 전체 평균만 따지면 70%가 안 되는 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석점 꽂혔습니다. 네. 이진석. 제가 말씀드린 순간도 이진석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냈고요. 말씀하시죠? 네, 이진석 선수 이제 3점보다는 지금 점수가 올라간 건 2점으로 올라갔네요. 아, 네. 지금은 라인을 밟고 던졌군요. 네. 네. 탑 쪽에서 김동균 2점 들어갔습니다. 김동균 선수가 포스트에서만 공을 잡았었는데 지금 중거리 하이포스트 공을 잡아서 깨끗하게 중거리 슛 넣어줬습니다. 김동균 선수도 확실히 잠재력만큼은 확실한 선수고요. 정혜원 앞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혁 양재혁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양재혁 지금 성무는 결정났다고 볼 수 있지만 조선대 네.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으로서 또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다음 경기 또 좋게 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박준석이 양재혁에게 연결시켰고요. 바운드 패스 노루 패스 반대로 얘기하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 식스맨들이 나왔지만 그 좋았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경기에 영향이 안 좋죠. 양재혁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의 중앙대학교입니다. 이기준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다음 경기가 중앙대 다음 경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건국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국대도 네. 이제 그렇게 썩 저 뭐 강한 팀은 아니지만 하지만 건국대 다음에 또 만나는 팀이 연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잘 이어나가야지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이길 수 있고 이겨야지만 또 우승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전반기에는 네. 이제 연세대학교 상위권 팀 중에서는 연세대학교만 만났었던 중앙대학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라운드 맞대결 또 특히 개막전에서 연세대를 만나서 중앙대가 원하던 대로 경기를 못하면서 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1라운드 이제 그러니까 2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이제 연세대인데 그 경기에서 이겨야지만이 4강 플레이오프 직행도 노릴 수 있고 우승도 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다면 네. 진다면 우승과는 또 멀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를 네. 네. 그런 경기를 네. 이기기 위해선 지금부터 흐름을 잡아놔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벤치 멤버들에 네네. 대한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그렇죠. 네. 벤치 멤버들 또 잘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흐름을 전국대회와의 경기도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연세대와의 경기까지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분 57초 남았습니다. 중앙대학교가 21점 앞서 있고요. 이제 코트 위에 떨어진 땀을 닦고 있습니다. 네, 저 땀이 저 한 방울이 선수들의 큰 무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또 깨끗하게 땀을 닦아줬습니다. 이진석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김동균 경쾌한 스텝 박준성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중앙대학교 다시 한번 이진석입니다. 에이패스 박진철 돌아서면서 동점 좋네요. 물 흐르듯한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박진철이었습니다. 대경호 대경호 선수가 공을 놓칠 때 순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이진석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진석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큰 선수인데 1m97이죠? 네, 또 유연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를 대비한다면 힘은 조금 더 뭐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깨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옛날 그 대학 때 김종규 선수, LG에 있는 김종규 선수 보는 듯합니다. 점프슛으로 두 점 만들어냈었던 조선대학교. 김종규 선수도 LG에 가서 어깨가 좀 많이 펴졌거든요. 네 말씀하시죠. 이진석 선수도 그런 이제 어깨를 좀 편다면 프로 왔을 때도 더 좋은 그리고 또 저게 펴지면 심장도 좀 더 커져 보이고 그렇죠. 네, 네. 뭐
임팩트 좋거든요. 박진철 선수도 뭐 그렇고 양홍석 선수도 어깨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같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조선대학교 공격 탑 쪽에서 이상민 석점 꽂혔습니다. 조선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네. 김동균 선수의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또 3점이 나왔습니다. 외곽포가 조금만 더 빨리 터져줬었더라면 네. 네,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또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패스아웃 이진석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박진철이 날아봤습니다. 이진석 선수가 3점 같은 2점은 넣었는데 3점 같은 3점은 안 들어가네요. 탑 쪽에서 이상민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중앙대학교의 공격 다이포스터 이진석에게 공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이진석 선수가 이번에는 페넌트레이션으로 2점 만들어냈습니다. 네. 외곽 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돌파로서 득점을 더 올려주네요. 안쪽 파고들 때 중앙대학교 신민철 선수의 파울. 네, 중앙대 지금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대경호 선수가 제가 이제 제주도에 1월달 제주도에 조선대가 정지훈련을 갔을 때 네. 게임을 6게임 하는 걸 한번 봤었는데 외곽슛 능력이 좀 좋았던 선수이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조선대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선수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또, 예, 네. 신임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정혜원 선수가 또 졸업을 하게 되면 또 외곽을 또 책임질 선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장은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조금 더 이제 기량을 닦는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 성광민 박진철에게 내준 공 끊어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비하인드 드리블 아웃넘버 4-3입니다 수비가 다 들어왔군요. 김동균 이상민 이상민의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진철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습니다. 성광민 성광민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좋네요. 성광민 선수 식스맨들도 외곽슛이 잘 터져주면서 중앙대학교 95점까지 점수를 올려놨습니다. 속공 상황이었는데 과감하게 3점을 던져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8초 조선대학교의 공격 이상민 이상민의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신민철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거의 모든 공격을 이상민 선수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상민 선수에게 공을 많이 밀어줬었던 조선대학교고요.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게임 클락 6초 5초 남았습니다. 이진석 이기준의 석점 이렇게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95-71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뭐 중앙대는 승리를 하면서 이제 뭐 연승행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내용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20점 이상 점수차를 졌지만 상대가 우승을 다투는 우승 후보인 중앙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4쿼터 막판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또 승리를 기대를 한번 해볼 만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의 승리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고요. 저희는 잠시 후 양영석 감독과 오늘의 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입니다. 강병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현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셨는데 자신의 플레이 100점 만점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50점 주고 싶습니다. 50점이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했는데 50점이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나중에 처음에는 잘 됐는데 네. 후반에 갈수록 수비적인 부분이나 미스가 좀 많아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50점 줬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 덩크슛까지 보여줬었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만족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 좀 만족합니다. 감독님이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스타팅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긴장했는데 네. 기회 주셔가지고 잘 돼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3쿼터의 그런 덩크슛 네. 스텝은 잠깐 덩크슛이 아니었었는데 그때 네. 어떤 생각으로 덩크슛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몸이 좀 가벼워가지고 네. 그냥 스텝을 살살 받아서 덩크가 가능. 덩크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하셨군요. 네. 네. 지난번 경희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가 조금 승리를 거뒀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불만이다 이런 감독님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뭐 3쿼터, 4쿼터까지 이기곤 있었는데 네. 조금 경기 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마도 좀 우리가 초반에 잘 치고 나가긴 했는데 네. 경희대전이나 이번 조선대전이나 약간 집중력 부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중력을 네.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수들과의 좀 피드백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과 이번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올 시즌 우승 멤버라고 많이 하는데 네. 꼭 정규리그 우승을 이루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기록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대학 선발을 좀 뽑히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더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병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중앙대학교 한 걸음 더 우승을 위한 경쟁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대는 이제 개막전에서 연세대에게 패한 다음에 지금 8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뭐 우승 원년 우승팀인데 대학농구리그 원년 우승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승을 노려볼 만한 그런 전력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경기력은 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정팀 조선대학교 끝까지 2D 넘치는 플레이를 펼쳐줬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앞으로의 1승 한번 기대해볼 만하죠? 그렇습니다. 정혜원 선수가 주포로서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 여기에 또 1학년인 선수들이 또 자기 역할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양재익 선수라든지 정훈영 선수들이 또 구전일이라든지 패스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명진 처럼 뭐 1승을 조만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대학농구의 열기를 계속해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